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소개하겠는데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팩트를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7절서부터 예수님이 18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해설해 주시고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 팩트 부분에 한절을 읽고 이것을 예수님은 설명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교차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0장 첫 절을 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절도 강도. 그리고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당연히 여기 양의 목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이 자기 양이니까 도둑처럼 담을 넘을 이유가 없고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문으로 어, 들어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절도며 강도라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들의 그 상태를 해설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11절로 가보면 이제 해설 부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시작 사건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와 대비돼서 강도며 절도는 와서 양들을 죽이고 빼앗아 해치고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군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에 부어진 과도한 오해를 좀 먼저 걷어내고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본의가 무엇인지를 좀 본문의 의도에 가깝게 접근해 보는 작업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서나 열 마리 안팎의 양들을 다 키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서 생계수단으로도 양을 기를 수 있겠고 또 특별히 절실한 필요는 겨울이 오면 추우니까 식구들마다 다 털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양에서 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집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양들을 다몇 마리씩은 가지고 있어요. 평균 10마리 전으로 그런데 문제는 20마리씩, 30마리씩, 그 이상으로 양을 갖고 있는 집안은 형편이 사는 집안이겠죠. 그래서 그런 집안들은 많지가 않아요. 뭐 0.1%도 안 돼요. 그런 집안은 그 양만 따로 치는 목자를 고용해서 생활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을 텐데, 99% 대부분의 집안은 그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목자를 고용해서 돈 주고 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은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다가 공동체를 워낙 중요하게 여기는 이 문화 관습 때문에 이들이 마을 주변에다가 공동우리를 만듭니다. 공동우리를 이렇게 만들면. 각 가정마다 많은 돈 안내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그 공동 우리를 관리할 수 있는 목자를 고용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공동 우리를 관리하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 떼들을 지키면 돼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항상 세 가지 위험이 외부로부터 상존합니다. 첫째는, 밤이 되면 이 양대를 훔치러 노리는 도둑들이 있어요. 펜스가 좀 높은데 거기다 사다리를 놓고 펜스에 유리조각이나 쇳조각을 얹어놔도 그걸 넘고 들어옵니다. 양대를 가져가곤, 가져가곤 하죠.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와서 양대를 데려가고 또는 해치는 그런 강도들이 있어요. 또 하나 강도는 바깥의 강도가 있습니다. 낮 시간 같은 데는 양떼를 데리고 쭉 들판으로 풀 먹이러 나가겠죠. 그러면 동굴이나 계곡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지쳐서 훔이진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양들을 훔쳐가거나 데려가는 그런 강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위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위험은 맹수들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양 떼들을 주로 어떤 짐승들이 물고 갔는가 하면, 표범, 피마 사자 그리고 가장 흔한 맹수들이 이리 떼들입니다. 이건 때로 몰려다녀요. 이리는 해서 그냥 그 방어 능력이 없는 양 떼를 해치거나 물고 가곤 합니다. 이 양들은요. 굉장히 겁이 많고, 눈이 나쁘고, 신경질적이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양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목자를 고용해서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10 2절을 보세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사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도한 오해를 걷어내겠습니다. 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담은 미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미신화. 미시나. 미신화는 성경을 또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미신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꾼은말 그대로 돈을 주고 돈 때문에 고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때 어떤 마을에 관례가 있는 거 하니, 이... 이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일이 때가 오면 한 마리까지는 방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두 마리, 세 마리가 되면 양이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합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래도 양이 중요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다시 양이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마리 이상 방어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그냥 도망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도 그에게 마을 그를 고용한 마을 사람들이 손실에 대한 책임이나 양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적 관례가 있습니다. 왜?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여긴 너무 이런 싹꾼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너무 지나친 과도한 편견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싹꾼은 고용된 계약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분복이 넘어갈 경우에는 자기 목숨이 소중해야 되니까 그게 정상이고 도망가도 마을 공동체 그를 고용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책임도 못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을에 이 양을 치는 사회의 관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싹구는 이건 못된 인간, 여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거기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평범한 문화였어요. 근데 그 앞에 초점이 있어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거니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에 키우는 개가 참 이뻐. 요즘 뭐 개가 거의 가족 아니에요? 그래도 그 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아무리 개가 이뻐도 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그건 아니죠. 저희 집 이제 사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지금 저기 전주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개를 너무 이뻐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편지 하나가 얘가 군대 가서 집에 처음 편지를 보내는데 제일 윗줄에, 윗줄에 집안에 루비는 잘 있는지요. <laughs> 집에 나도 있었어요, 나도. <laughs> 우리 어머니도 있었고, 어? 그만큼 개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허, 근데 저는 그 당시 요즘 안 먹지만, 그 당시에 먹는 것 쪽으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애완견 키우는 게 싫어가지고 오며 가며 툭툭 발로 차면서 다녔어요. 들어가, 들어가, 그러고. 그래서 저만족 골목에 떴다 하면, 얘가 꼬랑지딱 내리고 개집의 구석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죠. 동생이 골목에 떴다 하면 막 대문에서 뒹굴고 미쳐요. 미쳐. 너무 좋아가지고. 야, 아무리 사람도 그렇게 반가워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이 들면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텅빈 집에 그래도 짐승이지만 자기를 맞아줄 애완견이 있다는 거는 요즘. 그, 1인 가족 시대의 이게 트렌드 아닙니까? 그래도! <laughs> 내가 왜 흥분을 하지? <laughs> 그래도 그 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그, 그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개가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미물에 불과한 양떼를 위해서 목자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본문인가 하면 사꾸는 얘는 정상이에요.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니고 왜싹 때문에 고용돼서 싹 때문에 일하는 사람인데 목숨이 중요하지 양떼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려요? 그걸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매도하면 안 돼요. 문제는. 이 미물 같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서 하나님이신 아드님이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해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싸고 나쁜 놈이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뭐라 그랬죠?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2절에서는 나는 양의 목자라. 근데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하고 목자하고 같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11절에서는 자기는 선한 목자래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딱 걸렸어요.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어떻게 목자하고 문하고 같아 목자가 선한 목자인 건 맞는데 어떻게 목자가 문이 될수 있어 이거를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그림 하나를 봤어요 어렵게 구한 겁니다 띄워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을에 설치된 공동우리예요 안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죠 근데 저 문쯤 보시면 목자가 지팡이를 딱 짚고 문 가로 막고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밤새 저러고 지켜요. 자이 그림 딱 보니까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문이라 이해가 돼야 안돼요이 그림보다 더 정확히 설명 가능할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안보하고 지켜주기 위한 목자로 양으로 오셨어요. 아니, 목자로 문으로 오셨어요. 문으로. 자, 그런데 성경 본문 하나를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십시다이 예고가 이미 구약에 어떻게 예고되었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음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전 애굽을 심판하여 장자를 죽이실 때 유대인의 집에 희생되어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문에서 뭐가 넘어갑니까? 심판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위하여 지키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예고했었다고.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처럼 양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만 그분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는 설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분을 잘 따라다니면 풍성한 꼴을 먹고 안전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의 문에 피를 발라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3절로 가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뭔 소린가 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의 1장서부터 계속 밑에 깔려있는 기조 하나가 뭐죠?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눈이 감아진 이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살며시 올라오는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배웠던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 하는 거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이게 소속의 문제를 설명했어요. 여기서 제가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저 자신에게 그 양은 어떻게 그 주인의 음성을 인지하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양이 어느 한 집에 새로 사들여져 왔어요. 그러면 주인도 새 주인이고 양에게도 새 주인이에요. 주인도 새 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음성을 인지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던 어느 교수님이 쓴 책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그 교수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중동문화의 전문가이신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특별히 이 양의 문화, 목자와 양의 문화를 철저히 연구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중동에 머물면서 그들의 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을 몸으로 익힌 신학자예요. 그 신학자가 책상에서 연구하는 법인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0장 부분에 보면 놀랍게도 이 교수님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양이 세주인의 음성을 인식할까 그러다가 레바논의 베이루트라는 곳에 머물 때인데 시골 청년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다 농촌 청년들이니까 다 양들에게 익숙한 청년들이에요. 그 중에 한 청년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너희 집에 새 양을 사왔을 때이새 양을 어떻게 훈련시키기에 주인의 음성만 듣게 되는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이 양들이 바뀔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뜻밖의 이 청년들이 오랜 역사 전부터 조상들에게 물려진 자기들 독특한 문화 하나를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책에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에 양한 마리가 새로 사들여져 오면 주인이 이것을 내 양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14시간을 무조건 금식을 시킨대요. 그때부터 간헐적 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그거 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배고플 때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14시간을 굶긴 다음에 양들이 아침을 맞으면 거의 제정신들이 아니래요. 배가 고파서 막 소리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심한 녀석은 머리를 담벼락 같은 데막 봤는데요. 배고프다고, 그리고 동료들한테 막 건드리고 보니까 이게 그 교회의 영적인 구조하고 똑같더라고요. 교회도 보면 미스터 핏대들, 그왜 핏대를 내냐 하면 이 영적으로 줄여서 그렇거든요. 이게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이제 그런 상태의 양들이 아침을 맞으면 어떤 기대들을 할까요? 아, 이제 풀 풀밭으로 주인이 나를 데리고 가겠지. 그 빨리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한 기대의 온 감각이 주인을 향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때 주문 안 된대요. 밥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런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이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아주 하얘질 때, 하얘질 때 그때 탁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 흡입을 한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을 가지고 매일 한 번씩 그렇게 훈련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양들이 신경 쇠약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네? 양들이 그래서... 그신경쇠약증이 날지음이 되면 신기하게도 일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리는 귀로 못 듣고 주인의 음성만 듣는 주인의 것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아침은 장관이래요. 그 공동 우리에서 이제 낮에 풀밭으로 양떼를 풀을 먹이기 위해 이제 마을에서 주인들이 다올거 아닙니까? 아침에 공동 우리로. 그러면 그 수백 마리의 야이그 안에 엉켜 있을 텐데, 단한 마리도 혼선 없이 각 주인의 특유한 음색과 부르는 기호를 따라서 냇물이 흘러갈 대로 흘러가듯이 쫙 주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니까 단한 마리도 오차가 없이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선을 일으킬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독특한 훈련 방법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 새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실제 경험했어요. 제가 사당동에 있는 청신대학에 70년대 학번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은 사당동이 좋은 동네가 됐지만 그때는 사당동 하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아 없인 못 산다는 뻘밭이었, 비만 오면 진흙밭으로 질퍽질퍽 했어요. 89번 종전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이에요. 근데 그 산중턱에 어느 집사님이 양을 키웠어요. 꽤 많은 숫자의 양을 키웠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할 때니까 기숙사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어, 나 지금 속이 안 좋은데? 그럼 굶어야 돼요. 그 다음 밥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밥이나 기숙사밥이나 공통점이 먹고 숟가락 넣으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끈기가 없어요, 쌀이. 그리고 뭐 국이래야 휑해요. 뭐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친구가 다 건져가지. 그러면 이제 6시 넘어서 8시쯤 되면 도서관에 앉아있다가 방에 앉아있다가 전부 거의 배들이 고파요. 그러면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당번을 뽑아가지고 주전자 하나를 들려서 막걸리 받으러 가듯이 양 젖을 사러 가요. 싸게 팔았습니다. 우유 마시듯이 그거를 먹으려고. 집사님, 양젖좀 주세요. 그러면 전우사님들인줄 아니까 싸게 줘요. 근데 한 번은 낮에 갔는데, 전 의사님,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지금 그분 이름이 김민이신가요? 똑순이라는 드라마를 냈어요. 똑순이. 아주 유명하고 시청률이 대박이 난 드라마였는데, 그양한 마리 한 마리당 이름을 매겼습니다. 요놈은 아, 뭐, 요놈은 뭐, 태근이, 성복이, 뭐, 똑순이 이렇게 이름을 다 매겼어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똑순이가한 마리 있는데, 똑순아 하고 불러버려요. 그래서 똑순아 그랬더니,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제 보세요, 전사님. 그러더니, 이제 주인이 똑순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서 한 놈이 한 놈이 고개를 들어요. 네? 양 소리가 비슷했나요? 응? 이거 한번 해보고 나왔어요. <laughs> 고놈만 딱 고개를 들어요. 고놈만 신기하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이 듣는 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목사가 졸립게 설교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들어오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laughs> 제 책임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럼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첫째는, 양들에게는 항상 외부에 뭐가 상존한다? 위협이 상존한다. 세 가지 위협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군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과도한 아니 과분한 사랑으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향하고 싶은 결론이 과연 뭘까?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같이 시작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16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신 중요한 이유를 여기다 다 담아내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끊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네 있어. 자 앞을 보세요. 그럼 이 양은 어디가 있는 양이에요? 아직도 구원의 숫자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땅 끝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복금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여러분, 아까도 개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집에 고양이 한 마리, 개한 마리만 나가도 현상금 써붙이고 난리가 나요, 동네가. 아파트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아직도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곧내 가족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교 때마다 이 심령이 내 속에 부응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이 가슴을 태워가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곧그 아들, 딸들은 나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덤덤하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성교라는 것은 그런 긴박성과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바가 뭐죠?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길 떠나는 길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길 위에 있어야 돼요. 이번 여름 성교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 들지 않은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길을 못 찾고 있는 근시안적인 영적인 맹아 상태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저 읽어보십시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마지막 과업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유한복음 21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고향으로 낙심하여 떠난 그 제자를 바닷가까지 추적하셔서 잃어버리고 실추된 사도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첫 번째 부탁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오늘날 베드로에게만 주신 과업과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손발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삶의 과제입니다. 이제 두달 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제주로부터 시작을 해죠. 국내 선교 세 군데입니다. 제주, 영동선교, 영동 선교, 영동 울진 선교, 수도권 농어촌, 지오피 그리고 해외에는 대만,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쿠바 이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길 떠나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